자기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스님이 있는데 참여.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마땅히 중생이 교 사사장하여 잘 스승과 어른들을 섬겨서 습행선법이라 선법 좋은 법을 익혀서 행하기를 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가면은 그 가운데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지혜가 나온다 그런 말도 있고 두 사람만 모여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마음 자세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주 상당히 인격이 된 사람이야. 인품이 아주 된 사람이라. 그런 자세를 가지라 이 말이야. 사장을 잘 섬겨서 교사 사장하여서 습행선법이라. 선법 좋은 법을 잘 익히고 행하도록 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서도 섬길 판인데 대중처소에 가게 되면 참 전신만시 배울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또 구청 출가에 출가하기를 청하매 마땅히 중생들이 득 불태법하여 물러서지 않는 법을 얻어서 신무장애하며 마음의 장애가 없기를 원할지어다. 그러니까 한번 출가하면은 뭐 그 옛날 부처님 우리 들은 말이긴 한데 부처님 당시 때부터 뭐 들락날락 들락날락 일곱 번까지는 환속했다가 들어오고 환속했다 들어오고 하는 것을 용납했대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 한 번이라도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지. 불태, 물러서지 않는 법이 돼야지. 물러서지 않는 이치가 돼야지. 예. 한 번 출가했으면 계속 출가한 삶으로 살아야지. 예.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중로 잘하고 못하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 절집 안에서 버티기만 해도 그건 장한 이치다. 평생 절집 안에서 일생 보내기만 해도 그것도 훌륭한 일이다. 그것도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게 비밀인데 한 30%는 나가요. 30%. 어쩌면 30%도 넘을지 몰라. 아, 그 참 버티기 어려운가 봐요. 여러 가지 뭐 인연들이 있으니까 젊을 때는 뭐 아주 말뚝신심으로 뭔 모르고 출가해서 한참 신나게 잘하지. 잘하지만은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인연 자기도 모르게 불가항력으로 생기는 인연이 있어. 뭐 집안 사정도 있을 수가 있고 무슨 되게 이제 한 10대 중반에 뭐 출가했다든지 한 사람들 군에 갔다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군에 가면 이제 휴가 올 때 물론 절에도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집에 가면 어쩐지 하여튼 군에 간 사람들은 잘 안 와. 안 온 사람들이 많아. 그 다시 돌아오면 아주 박수 쳐줘요. 다시 절로 돌아오면 아주 군대 제대 잘하고 절로 다시 복귀하면 아주 알아줘. 고마운 일이죠. 그 다음에 탈거 속복에 이제 출가하면 이제 속복을 벗잖아요. 속복을 벗으며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이 그럴 때는 근수 성건에 부지런히 성건을 닦아서 사제 죄액, 예. 죄의 명예를 모든 죄의 멍에 액자입니다. 죄의 멍에 버리기를 원할지어다. 그래, 그거는, 출가한 입장에서 보면은 속복 입은 것은 죄의 멍에를 쓴 것이다. 아, 세상에 살려면 죄 안 짓고 못 되나요? 가족 먹여 살려야지, 뭐, 집안 꾸려 가야지,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죄의 멍에를 쓰고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속복을 벗었다 하는 것은, 아, 이제 해탈했다. 죄의 멍에를 이제는 더 이상 책임질 일 없고 하니까, 그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슨 뭐 남을 속이거나 나쁜 짓 하거나 무슨 뭐 부당한 일을 할 까닭이 없는 거죠. 그렇게 돼 나가야 그게 정상으로 나가는 건데 출가해서도 또 뭐 들어 그러고 있으니
그게 문제지. 그래 이제 일반 신도들은 아 출가한 스님이 왜 그러냐고, 출가한 스님이 왜 그래서 하냐고, 뭐가 부족하냐고, 저래서 밥 주지 옷 주지 뭐 다 먹여주지 하는데 뭐 그렇게 욕심내면서 그렇게 하냐고. 그 말 맞아요. 사실 맞긴 맞아. 근데 저 사람 개개인의 어떤 탐진치 삼독이 있기 때문에, 또 살아온 과거 생으로부터 살아온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은 출가했다고 당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출가했다고 당장, 옷 갈아입었다고 그게 뭐 업이 싹 녹기로 하면 그거 뭐 누가 부처 못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무 효과 없어요 사실은. 당장에 약간 그 약간의 효과 있을 수가 있어.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네요. 그 다음에 제재 수발에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을 경우, 머리를 늘 깎잖아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깎기도 하고, 또 이제 보름에 한 번씩 깎았어요. 초하루 보름이라 해서 보름에 한 번씩 깎고, 요즘은 또 이제 그 비6일이어든 부득세와 내이라 해서 한 달에 세 번씩 6일날 삭발하고 빨래하고 하게 돼 있었어요. 출가한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뭐 요즘은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좋고 하니까 목욕도 자주 하게 되고 삭발도 자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티베트 스님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열악한 조건이라서 목욕도 뭐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니까 머리도 뭐 속이는지만 덥수룩하게 하고 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하고 있고 몇 달을 안 깎은 것 같아 머리도 보면. 우리 거사님들보다 머리가 더 길었어 스님이라고 하면. 그러지 거기다 벌금 가사면 딱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워낙 이제 물도 귀하고 따뜻한 물이라는 것은 도저히 뭐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여름 될 때까지 안 깎고 지내나 봐. 그래도 신심은 천에 뭐 티베트 스님들 같이 그렇게 장한 이들이 없습니다. 신심하면 티베트 스님들이. 제재 수발에 수발을 깎을 때 마땅히 중생이 영리 번뇌하며, 이걸 이제 무명초라 그래요. 번뇌 무명초. 그래 이제 머리 깎을 때 무명초를 깎는다 그럽니다. 무명초. 풀초자. 무명의 풀이다. 번뇌 무명의 풀을 깎는다. 그래 이제 머리 깎을 때 번뇌 무명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문제죠. 그래 자주 깎을수록 좋은 거야. 구경 정멸, 끝까지 정멸하기를 원할지어다. 그래 중생들이 번뇌를 영원히 떠나서, 머리 깎는 것은 번뇌를 떨쳐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깎으면서 생각하기를 저 중생들이 번뇌를 다 떠나서 끝까지 좀 정멸하게 살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하라. 차 가사 가사에 가사의 옷을 입을 때 마땅히 중생이 신무소염하여 마음에 물든 바가 없어서 구대선도 하며 큰 신선의 도 갖추기를 원할지어다. 원하며 계속되니까 토를 이제 하며 원하며 그랬어요. 원할지어다. 딱딱 떨어져 버리면 더 좋죠. 신무소염하여 중생들이 그 가사 입는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마음에 물든 때를 전부 이제 씻어내고 없애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사색은 이게 이제 괴색이라 그래. 다섯 가지 색을 같이 섞어서 물들이면 이런 밤색 비슷한 게 나와. 밤색도 아니야. 밤색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게 무너질 괴짜 괴색이에요. 색깔을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를 섞어버리면 그게 어느 색깔도 온전한 색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괴색이라고 그래. 그 색을 없애는 거야 사실은. 세속의 색을 없애. 세속의 원래 그 단순한 색은 뭐 빨갛거나 노랗거나 파랗거나 딱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최소한도 일곱 가지 색은 확실하잖아. 그런데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버리면은 이런 밤색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걸 괴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색이 있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색을 없애버리는 것은 말하자면 출세간이다 해서, 그래 가사는 출세간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 가사를 입을 때 마땅히 중생들이 무소염,
어떤 색깔에 물든 바가 없으며 마음이 색깔에 물든 바가 없어서 대선도 큰 신선도 갖추기를 원하라. 그 중생 보고 그런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가사 입는 스님이 가사 입을 때 그런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출가시에 이제 막 출가할 때 그러니까 바로 출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땅히 중생들이 동불 출가에 부처님이 출가하는 것과 같이 해서 일천을 구호하기를 원하라. 부처님은 출가해서 진짜 출가 제대로 했죠. 그분은 뭐 아주 저 태자라고 하는 좋은 직장도 있었죠. 월급도 아주 높았어요. 그리고 뭐 자식도 있었지 부인도 있었지. 예. 그런 좋은 조건들 다 버리고 출가했어요. 그 대신에 일체 중생을 구호한 거야. 일체 중생을 제도한 거라. 지금까지도 제도하고 있어. 부처님 한번 출가로. 야, 참 대단한 공덕이죠. 얼마나 큰 공덕입니다. 당신 한번 출가함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구호 일체입니다. 그 부처님 출가 같이 그렇게 중생들이 그런 이익을 좀 받기를 발언하라. 그 다음에 자기 의불에 당원 중생이 스스로 부처님에게 귀하며 마땅히 중생들은 소륭 불종하여 부처의 종자를 부처님의 종자를 소륭 이어서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의 종자를 이어야지 뭐 출가한 사람만 이어야 한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의 종자를 이어서 발 무상의 가장 높은 뜻 바라기를 원하라. 그 우리 보살이 부처님께 귀할 때는 자기는 뭐 이미 부처님께 귀한 사람이고 마음은 아 중생들이 역시 나처럼 부처의 종자를 이어서 가장 높은 뜻을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자기 의법 자기 이불 자기 의법 자기 의성 그렇게 불법성에 귀하는 것으로 쭉 순서가 되어 있어요. 법에 스스로 귀할 때 마땅히 중생들이 심입 경장에 경의 창고에 깊이 들어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법문 그 법문은 경전이야. 경장이에요. 경장. 그래 해인사를 말하자면 대장경 있는 곳 그래 경장이 모셔진 곳 대체로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고 해서 뭐 곳곳에 이렇게 경장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이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화엄경이 목판으로 된 화엄경 80권이나 되는데 그거 아무나 못 구했어요. 나도 못 구했어요. 화엄반 됐을 때도 구하진 못하고 빌렸어. 다른 사람인데 빌려가지고 화엄경 공부했어요. 그 지금은 그때는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래된 세월이지만 화엄반에 해인사에서 화엄경 공부할 때 화엄경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빌려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화엄경을 엄청 찍어가지고 막 보급하는 거야. 이 세상에다 화엄경을 다 쫙 깔라고 지금 원력 세우고 있잖아. 예. 이야기 난 김에 다음 관음절날 22일날 통두사에서 3,000부를 내가 복공양 올린다고 해. 통사는 지금 야단 났대. 그 광고를 막 써붙이고 그렇더라대. 꼭 오세요. 박수 친 사람 꼭 와야 돼. 책임이 있어. 뭐, 그 책, 여러분들 다 받은 책 14권인데, 역시 정형품이야. 정형품하고 현수품하고 우리 공부하는 요 내용이 좋아서 이것을 내가 3,000부를 이제 주문해갖고, 이제 그날 아침 일찍 씻고 갈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니까, 뭐, 오신 분은 조금 일찍 오셔서 그걸 이제 그 신도들에게 나누는 일에 좀 앞장서가지고 좀 그래 봉사를 좀 하십시오. 지금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부탁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났네요. 심입 경장이라 경장이 깊이 들어가는 거. 일단 부처님이 무슨 말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부터 알고 봐야 이게 불자라고 할 거 아니요. 그냥 큰 부처님인데 뭐
기도하면 복준단다 하는 단순한 그 말 한마디면 딱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그것만 자꾸 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좀 이렇게 폭넓게 부처님이 진짜 생각이 뭔가 그걸 이제 알려고 하는 것 그게 경장에 심입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의 창고에 깊이 들어가서 지혜가 바다와 같이 되기를 경 공부하면 지혜가 바다와 같이 돼요. 지혜 넓어지는 일이라 딴 거 아니에요. 지혜가 넓어지면은 모든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 일체 문제 해결하는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건 어디서 얻는다? 경전에서네. 경전을 가르친 부처님 경전을 가르치면서 얻는다. 지혜가 바다와 같이 되는데 뭐 두 말 하려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려서 예를 들어서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만나지도 못하고 부모도 없이 저기 무인도 서면서 혼자 자랐다면은 그 뭐 저 늑대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늑대 소리하고 늑대 흉내 내고 타잔 소리하고 타잔 흉내 내고 그거밖에 못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그래도 편안한 가정에서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그리고 또 성장하니까 친구가 있고 또 성장하니까 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 가서 뭐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고 또 이제 성인이 돼서도 또 이렇게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 공부하고 그래서 그나마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는 법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하게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특히 이렇게 성인의 가르침을 아주 고급 우수한 가르침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우수한 가르침을 가까이 해야 돼. 아무거나 뭐 잡고 그렇게 시간 보낼 일은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승이라 그래 불법 승에 귀의하는 거죠. 스스로 승에 귀의하며 마땅히 중생들이 통리 대중호대 그 대중이 모이면 세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을 이렇게 그 말하자면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대중 한 200명 대중 되면 대중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5천명 국민들을 다스리려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통리 대중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대중들을 통리 다스린다 이 말이요. 승가에 귀하면 들어가 보니까 대중이 뭐 10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기 티벳 같은 데는요, 10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티벳 불교 한참 성할 때는, 한참 성할 때는 뭐 5000명. 지금도 저기 인도 남쪽에 가면은 티벳 그 스님들이 그 많이 뭐 한 5,6000명 모여있는 큰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거야. 일사불란하게. 트러블이 한 번도 안 생기고 그 많은 대중들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 승가에 귀의할 때는 그러한 것을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나 다스림을 받는 입장에서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그 어떤 그 질서 그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서 일체 대중이 살아가는데 아무 걸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단체에 왔다가 내 혼자만 생각하고 휙 가버리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내는 것이 보살로서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수학 계시에 계를 이제 받잖아요. 3인은 3인식계를 받고 뭐 5계도 받고 신도들은 이제 보살계도 받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출가하면 무조건 계를 받으니까 계가 처음에는 3귀계뿐입니다. 3귀계. 부처님께 귀하겠습니까? 예, 귀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시겠습니까? 귀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귀해보니까 또 단체들이 먼저 들어온 분들이 많거든. 이게 모두가 승단이야. 승속 사부 대중이 다 승단입니다. 그 출가 승단, 제가 승단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사부 대중을 다 같이 승단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 이 뜻이거든. 그래서 그 승단에 이제 귀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맹세를 합니다. 그것만 하면은 그만 오케이라. 출가 받아줬어요. 그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에 귀하고 승단에 귀한다. 그 삼기계라 그래요. 삼기계.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발전해가지고 오계. 신도들 오계 다 봤죠. 다섯 가지계. 살도 음망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일십계라 해가지고 이제 열 가지 계행이 있고 또 이제 그 보통 이제 팔선계라 해가지고 이제 여덟 가지 계행을 하루 밤낮만 지키도록 신도들에게 하는 그런 이제 또 이제 그 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계 하면 250계 또 비구니는 이제 348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선학의 계를 받을 때 마땅히 중생이 계를 잘 배워서 중악 짓지 아니하기를 온갖 악 짓지 아니하기를 발언하라. 그 모든 중생들이 악을 짓지 않도록 하는 거 질서 잘 지키고 남 배려하고 하는 거 이게 계거든요. 사회 질서 잘 지키고 정직하게 하고 부정부패 저지르지 말고 부정부패는 전부 악을 짓는 것이니까 그대로 법대로 하고 양심대로 하고 본심대로 하고 그게 이제 재앙막작 중선봉행이야. 그래 그게 그 개 이게 하나 참 세상 특히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기 대통령에서부터 밑에 저기 면석이 이르기까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개입니다. 정직하게 수행하는 거, 정직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거. 그래 하도 이제 뭐 부정을 저질러서 하니까 공무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커피 한 잔이라도 함부로 사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김영란 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외국 다른 선진국에는 사실은 그대로 공무를 그대로 수행하지 조금 더 무슨 뭐 사전에 가서 뭘 하거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법이 아예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 예. 그래 정직하게 하면은 그게 개입니다. 정이 뭐든지 정직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수사리교회 요건 이제 교수, 계범사, 정행사, 사리라고 하는 아사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리의 가르침을 받음에 선배 10년 이상 된 스님을 사리라 그래. 가르침에 마땅히 가르침을 받음에 이제 출가하면 계 받고 계 받으면 이제 강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거든요. 우리로 치면 강원에 들어가서 강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마땅히 중생들이 구족 위하여 위를 구족해서 소행이 진실하며 행하는 바가 진실하기를 원하며 처음에 이제 출가해가지고요 뭐부터 배우는 거 하면은 계율부터 한 10년 배워요 계율. 그 다음에 경을 배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위를 구족한다는 말이 온 삼천 위와 팔만 세행이라 세부적으로 쪼개면 그렇습니다. 삼천 가지 위와 팔만 가지 세사 아주 세세한 행동 거지가 있어. 그걸 다 일일이 배워가지고 그대로 이제 위가 아주 근사하도록 그래 소나기가 쏟아져도 안 뛰어가는 거야. 안 뛰어가게 돼 있어. 못 뛰어가. 옷 펄럭거리면 안 돼. 또 차수 딱 하게 돼서. 두 손을 딱 해서 여기 저 단전에다 딱 이렇게 대고 걸어가더라. 두 손을 단전에 대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어요? 천천히 가야지. 예. 그런 등등 뭐 이야기하기로 하면 끝도 없는 내용들이 그게 이제 출가한 사람들이 그 그런 그 계율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소행이 진실하기를 원하라.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중생들은 위를 잘 갖춰가지고 품이 좀 살려서 밖에 나갈 때 하고 어떤 파티에 갈 때 하고
개인 그 뭐 볼 일로 뭐 아, 시장 보러 갈 때 하고 또 이제 밭에 나갈 때 하고 그런 것 좀 분별해서 옷도 좀 입고 신발도 좀 신고 그게 계율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게 계율이야. 위를 구족해서 소행이 진실하기를 원하며 수화상교회 화상은 이제 요것도 이제 친교사 역생 뭐 의학 수계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사리보다가 조금 더 높은 것을 이제 화상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상의 가르침을 받을 때 예, 마땅히 중생들이 이 무생지하야 생멸이 없는 지혜에 들어가서 생멸이 없는 지혜에 들어가서 도무이처 의지할 바 없는 곳에 이르기를 원하라. 무생지가 말하자면은 본래 우리 마음속에 갖추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게 무생지예요.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뭐 지혜가 생겼다 하면은 그것은 어디서 가져온 지혜가 아니고 본래 우리들 마음속에 갖추고 있던 지혜가 개발됐을 뿐이지 어디서 따로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밤톨 속에 밤나무가 있는 거예요. 밤톨 속에 밤나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심으면 밤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미 부처님의 지혜가 다 있어요. 본래 부처님이 갖춘 지혜와 덕상이 다 있다고 열의 출연품에 아주 눈을 강조했거든요. 무생지라는 게 본래 생김이 없는 지혜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지할 바도 없지. 무이처. 무이처에 이른다.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하기를 결국은 화상에게 가르침을 이제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는 것도 본래 우리에게 지혜가 무생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무사지라는 말도 들었죠. 스승 없는 지혜. 또 자연지라는 말도 있었어요. 저 앞에서. 자연지. 저절로 생기는 지혜. 그게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혜라. 그래 그걸 하도 업장이 두꺼워가지고 첩첩이 그걸 이제 사장시켜놨기 때문에 화엄경을 공부해도 쉽게 그게 개발이 안 돼.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혜가 절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 못합니다 이제. 예. 왜냐? 감당 못할 만한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에. 예.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무거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대로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다 담고 다니는 인생이라 함부로 처신할 것도 아니고 차도 조심해야 되고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그대로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이 무생지하야 도 무이처 의지할 바 없는 곳에 이르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를 통해서 화엄경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수화상교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말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중생들, 딴 중생들도 전부 본래 있는 지혜를 좀 개발해냈으면 좀 좋겠나. 저 지혜가 없어가지고 인과도 믿지 않고 그 쉬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그 인과도 믿지 않고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이치도 믿지 않고 지 욕심대로 저렇게 막 해가지고 세상을 저렇게 어지럽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욕보이고 세상에 그렇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저렇게 한다. 그 전부 인과 하나 못 믿어서 그래요. 인과 하나 못 믿어서. 그런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중생들이 야, 저 중생들 왜 저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인과도 알지 못하고 해가지고 저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나? 국가의 손해를 저렇게 입히나? 부당하게 국가 돈을 타내는 사람들요. 언젠가 다 갚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부당하게 국가 돈 막 그냥 타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인과 받습니다. 틀림없이 그건
인과 이치는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요. 그게 부처님이라. 인과 이치가 부처님이고 인과 이치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게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구족계, 구족계라고 하는 게 250개입니다. 남자들은 250개, 3위제 10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한참 가서 한 4, 5년 간 뒤에 구족계를 받아요. 그걸 비구계 하는데 그건 250개. 비구니들은 348개. 그 구족계를 받음에 당원 중생이 구제방편하여 그건 여러 가지 중생 제도하는 방편들을 구족해서 득 최승법, 가장 수선한 법 얻기를 원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가장 수선한 법. 그래 이제 구족계를 혼자 받고 말 것이 아니고 중생들에게 발언하고 또 화상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아사리에게 가르침을 받고 뭐 계를 받고 뭐 대중에 참여하고 또 법에 귀의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할 때 혼자만 귀의하고 말 것이 아니고 전부 중생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라. 이게 이제 말하는 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은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 저기 객지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나 잘 가는가, 학교 교실은 춥지는 않는가, 이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 조금만 부풀리고 조금만 확대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자녀들 어디 객지에 가 있고 어디 학교 가 있고 하는 거 생각. 오늘 옷도 크게 안 입고 가더니 나갈 때 집이 따뜻하니까 나갈 때 생각만 하고 대충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제 걱정하는 거야. 날씨 추운데 그렇다고 중간에 옷 갖다 줄 수도 없고 집에 와서 다시 입고 갈 수도 없고 늘 걱정하잖아. 딱 그 마음이거든. 그 마음을 좀 더 확대하면은 이러한 보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잖아. 이게 무리한 마음이 아니라고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야.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은 이런 보살 마음이 된다고요. 무리한 거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부처님이. 왜 무리하게 그렇게 있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그 뭐 하나하나 해당 안 되는 것도 있고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한데 꼭 외워야 할 것은 뭐죠? 아, 또 공부 잘했다. 맞습니다. 선용기심. 그것만 하면 돼요. 어디든지 선용기심이라고 하는 도장을 갖다 탁탁 찍어. 전부 선용기심으로는 도장을 찍는 거야. 선용기심 하면 다 해당되거든. 선용기심이라는 것은 전부에 다 해당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